나랑 다시 시작해. 우리 성현이란 예전으로 돌아가자고. 당신 주신 대표 당신 자리 찾아. 당신 자리는 거기야. 복단지 같은 여자랑 어울릴 사람이 아니라고. 말 조심해. 당신 같은 여자가 함부로 말할 사람 아니야. 그래, 이해해. 내가 못해줬던 거 그 여자가 해줬겠지. 근데 당신 성현이 안 볼 거야? 성현이한테 주신 안 물려줄 거야? 뭐라고? 우리 다 잊자. 옛날 일 다 잊고 다시 시작해. 내가 잘할게.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. 당신 적어도 이런 여자는 아니었어. 헤어진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도 당당하게 나와서 키우겠다는 여자였어. 그때 가진 걸 다 잃을까 봐 이렇게 비참하게 애걸하는. 돌아가. 제발.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? 복단지 씨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.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어?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시작해. 제발 여보. 딴 데 가서 얘기해. 먼저 들어가요. 상대할 거 없어요. 나 할 얘기 있어요. 괜찮으니까 들어가요. 벌레 떼내듯이 버릴 땐 언제고, 이제 와서 저 사람한테 다시 매달리는 이유가 뭐야? 포기해. 어차피 너랑 안 맞는 사람이야. 또 뭘 덮으려고 이러는데. 당신들 이럴 땐 항상 뭐가 있잖아. 당신들이 버려놓고 또다시 찾으려고 할 땐 뭔가 또 약점을 잡힌 게 아니냐고. 그런 게 있길 바라겠지만 성현이야. 저 사람 성현이라면 끔찍하고, 어차피 성현이 때문이라도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. 결국 성현이 미끼로 잡겠다. 키운 정이 남다른 사람이야. 남의 가정 사이 끼지 말고 제정신으로 살고 싶으면 저 사람 포기해.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. 뭐가 어쩌겠지? 지 남편 엄한 여자랑 엮어서 어? 잊지도 않는 스캔들 만들어갖고 이혼할 때는 언제?